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1일 화요일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조지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간신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 즉 대형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빛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윤정두 대표님, 이 높고 큰 종목들 위주로 전해드린다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높고 큰 종목들, 즉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 위주로 안정적이고 탄탄한 종목들로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즉 일부 대형주들이 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의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인 하루였죠. 자, 오늘은 뭐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또 오늘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한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증시는 이 불안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에 가려지고 왜곡된 종목들, 그러나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큰 종목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호흡으로 봤을 때 또 이 와중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또 반도체 업황들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또 짧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긴 호흡 그리고 짧은 호흡 모두 잡아주고 계신 윤정두 대표님. 자, 오늘은 특히나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 위주로 안정적이고 탄탄한 수익 안겨주신 윤정두 대표님의 빛을 본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윤정두 주식투시경 집중해서 봐주시고 윤정두 대표님의 노하우 싹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윤정두 대표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4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탄탄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수익 안겨주는 그런 종목들 개장 전, 장 중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장 중에는 여러분들이 신속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장중 대응 전략 전해드리고요. 장이 끝난 뒤에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송도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하시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종목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드디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도 시장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기대만큼도 못 움직였고. 역으로 생각하면요. 와,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 또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나스닥이 2%대 중반 이상 밀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오늘 국내 증시 뭐 상당히 잘 움직여준 거죠. 물론 나스닥이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점쟁이도 아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무슨 뭐 2.65%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윤정두가 걱정 마세요. 플러스 날 거예요. 그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전체 추이 부분이 상승 랠리의 기준이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 눌림폭의 흐름을 그걸 가지고 조종을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증시나 유럽, 일본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이 우상향의 기준. 결론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정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이러면 급등 랠리, 폭등 랠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지금. 낙폭과대라고 보기에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고점 대비해서는 또 많이 미끄러졌어요.
결론적으로 주력주 기준에 IT, 자동차, LG화학 이렇게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해서 IT, 공식적으로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기준에서 또 2차전지 기준의 LG화학 합산해서 55에서 70%를 포트폴리오로 채운다, 주력주. 응? IT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소형 IT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삼성전기 LG전자의 흐름, 그리고 자동차는 완성차 기준에서만 일단, 그리고 화학에서 LG화학. 11월부터 변동이 나온 것은 뭐예요? IT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T의 기준에 최소 절반 이상, 55%. 그러면 LG화학하고 자동차는 어떻게 두 업종을 같이 편입하고 싶다라면은 일부 조금만 조정하면 되겠죠. 지금의 기준은 IT의 거래량과 LG화학의 거래량, 그 부분이 좀 살아 움직이는 거고, 자동차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55에서 70, 현금 비중은요 10에서 20. 그럼 어떻게 돼요? 꽉 채우신다고 해도 10%의 흐름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게임 업체라든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는 조금 그런 매매를 많이 하고 싶어. 그럼 55%의 주력 비중과 10%의 현금 비중 제외한 얼마? 35%를 그럼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그 얘기는 방송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몇 년째. 팍싱즈 TV에서 몇 년째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늘 같은 날 IT, LG화학, 자동차 얼마나 따뜻합니까? 오늘 같은 날뿐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으로 보시면요. 다우 S&P 500 지수 하락하고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돌려놨어요. 2.6% 수준 조정에서부터 물론 다우나 S&P 500 지수는 낙폭을 줄였죠. 나와 있는 내용은 맨날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맨날 얘기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JP모건에서 지금은 저가 매수가 적절한 시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상승 랠리의 정점이잖아요. 채널 돌리면 전부 얘기하는 게 정점이잖아요. 채널 돌리면 전부 얘기하는 게 급락 조정 반전이잖아요. 아니 제로금리에서 경기가 살아난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단행하는데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닥이죠. 어떻게 정점입니까?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올라와 있는 이 위치가 어떻게 정점이 됩니까?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다 바보만 모여있나? 아니란 얘기예요. 시티그룹이 얼마 전에 어떤 발표를 해요? 바로 직전에 1월 들어서 올해 S&P 500 지수를 목표 지수를 상향합니다. 왜?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 올리는데 악재라던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금리 올리는데 무슨 악재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지표 내용들 전부 설명드렸죠? 지표 내용들. 전부 긍정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이 지표 내용들. 여러분들께 주요한 지표는 다 설명드렸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야 이거 2,900 깨지는 거 아니야. 아니 깨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이 방어가 되고 여러분들 종목은 시장 대비 강세를 띠고 시장이 강세를 띌 때는 오히려 더 큰 강세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양적 긴축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설명, 나스닥 기준에, 기술주 기준에 긴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상승 랠리의 설명, 10년 만기 미국 국채 월별 수익률에 대한 설명,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요?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에 대한 설명, 환율에 대한 설명, 지금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시장이 나쁘지 않아. 좋잖아요. 오늘 체감온도 안 좋았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오늘 체감온도가 안 좋았으면 노란톡, 국민톡 지금 이 QR코드 찍고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체감온도가 안 좋았으면 들어오셔서 22시 30분 야간 무료방송 추가적으로 들으시고 시장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미국 증시는 원체 강해요. 요 등락률 대비. 지금 과하게 눌려있는데 우리나라만 밀린 게 아니에요.
긴축 얘기와 함께 차익 실현의 욕구죠. 미국 증시가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1월 달에도 그러나서 눌림폭이지 이게 조정입니까? S&P 500 지수가 1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이지 조정이에요. 나스닥 지수가 11월 고점 찍고 눌리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은 하방을 잡죠. 긴축 얘기가 더 강하게 나왔는데 하방 잡아놨죠. 얼마나 땡큐합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수의 흐름들은 독일의 기준에서도 또 일본의 기준에서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 조정 많이 받았어요. 아까 표 안 봤어요? 유럽, 일본,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절대 약한 게 아니다. 저 바닥에서부터 기준을 잡으면. 이게 거품인가요? 거품? 아니잖아요. 아, 지금 경제성장률이나 기업실적 계속 상향되잖아. 거기에 약간의 착시현상이 있다. 뭐 화폐가치의 훼손 때문에 올라온 부분. 응? 아니 화폐가치가 훼손되니까 100원짜리 빵 100원 받고 팔면 되겠어요? 화폐가치가 훼손된 만큼 120원 받든지 130원을 받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매출이 올라가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순이익도 올라가죠. 다만 영업이익률은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찌됐든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잘 아시면 기술주들이 조정받은 적이 있다 없어요. 시장을 견인하는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은 적이 있다 없어요. 이 시황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도 기술주에 대한 이 내용만 인식을 잘 하셔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잘 인식을 하셔도 어제 어떻게 했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빠졌죠.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시장이 0.9% 빠질 때 전기전자 업종이 1.01% 밀렸어요. 요만큼 더 빠진 거예요. 조금 요만큼 보이지도 않는. 오늘은요 전기전자 업종이 1.12% 들어 올려지고 코스피가 약보합 강보합 강보합 0.02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5% 비중이에요. 그럼 오늘 0.40%를 시장지수를 견인한 겁니다. 그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 12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올린 거고 다른 쪽에서 12포인트를 밀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강보합 수준에 놓여진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빠지질 않아요. 코스닥은요 성장주 위주죠. IT가 실적 위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IT가 프리미엄이 안 붙었습니다. 성장주 프리미엄이 안 붙었어요. 결론적으로 아 우리는 위메이드에서 수익 안 냈었나요? 어마어마한 수익 냈죠. 위메이드에서. 아 우리는 게임주에서 수익 안 냈었나? 2차전지에서 수익 안 냈어요? 마지막 자랑에 사실 고조를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의 비중을 최소 55에서 70을 채우고 현금 비중 1, 20%를 갖고 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좀 조절을 해서 대처를 했다면 지금의 흐름의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버겁지만은 주력주에서 커버가 되고 내 자산의 손실은 거의 없어. 오히려 수익 받지. 수익. 그냥 붙쫓아서 막 종목군들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력을 먼저 잡아내시는 거예요. 응? 밀릴 때 밀릴 때 배당까지 가면은 밀린 게 없어요. 연말 대비. 그럼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잡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KB금융 같은 금융지주사를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까를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쪽이 가면 이쪽이 못 간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그것을 잡아주는 게 윤정도의 역할인 거야.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실적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빼고 나서 나머지 어제도 교육해드린 에디슨 EV 어제 교육해드린 에디슨 EV 그 종목에 전부 그냥 속된 표현으로 몰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요일부터 종목을 어떻게 해요? 시가총액 대부분 1조 이상짜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주력주 채우고 나머지 종목에서의 변동성 매매 주력주 채우고 나머지 화요일입니다. 또 수요일, 지난주죠. 목요일, 금요일 다 마찬가지. 주력주 채우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해야 어제도 설명드린 그런 에디슨 EV 같은 종목 연 이틀 상한가. 자 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 예? 상상. 이틀 연속 상한가 왔으니까 두 번 더 상한가 그냥 가버려라. 시가총액 상한가에서 1조까지 올라온 에디슨 EV 이런 종목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이런 랠리가 나와줘라. 고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장은요. 전기전자 업종이 싹 들어올리고 하락 종목이 1900개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력주의 기준에서 수익 범위가 이렇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강했죠. 하이닉스가 오늘 월등히 강했죠. LG화학 3%대 급등. 쓰잘데기 없는 옆 동네에게 들지 마시란 얘기예요. 어떻게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리고 이런 극대형주 현대차, KB금융. 개장 전에 어제 야간 교육 끝나고 23시에 그리고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시가총액 다 20조 이상짜리에서 시가총액 20조 이상짜리에서 오늘 같은 날 2% 3% 급등률을 잡아내야만 그래야만 에드슨 EV 같은 상한가 종목을 잡아내는 거예요. 오늘 1900개가 빠졌어요. 종목이 1900개가 빠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LG화학 누적 수익 15%입니다. 에디슨 EV 단기 공략해서 또 6%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설마 했는데 에디슨 EV가 일주일 만에 두 배 수익입니다. 내일도 상한가 예상한다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딱 두 배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력한 멘토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주력 포트폴리오 팍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EV 에디슨 EV 같은 종목 교육에서 상한가 종목 잡아내고 1900개 종목이 빠지는 날 행복함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죠. 1900 깨지면 어떻게 1900이 어떻게 깨져 지금 3000포인트 그 상황에서 노란 턱으로 빨리 오십시오. 선착순 딱 100명입니다 히든 종목 23시에 22시 30분 교육에서 오픈을 해드려요. 내일 당장 상한가 종목 잡아내고 주력주에서 안정적인 수익 잡으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지금 30명 이상 들어왔으니까 70명도 자리가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윤정도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이었죠. 자, 에디슨 EV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의 종목들 이렇게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 시가총액 1조 이상의 탄탄한 종목들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즘같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자랑하고 있는 건데요. 자,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 다른 종목들은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윤정도 대표님의 종목 승률입니다. 자,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인데요. 자, 매일 장 전에 오늘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들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KB금융, 자, 금융대장주 다시 돌아왔습니다. 3.81% 상승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1% 이상 상승, 그리고 현대차까지 0.95%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이 노란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장 중에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 전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 3.21% 올랐습니다. 지금 11월 1일에 공략해 주시고 벌써 누적 수익률 30% 이상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거의 3%에 근접하는 수익률 자랑했고요. 이 종목 역시 11월 1일에 공략을 해주시고 누적 수익률 2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님이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장이 끝난 뒤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날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망의 에디슨 EV 다시 한번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이 무려 456.76%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3.52% 상승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로 상한가 가는 에디슨 EV 같은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면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공사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에디슨 EV 상한가 가는 종목뿐만 아니라 자, 높게 오르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높고 큰 종목들로 탄탄한 수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개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중에는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중 대응 전략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딱 50분입니다. 자, 방송 시간 7시부터 7시 5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은 상한가 가는 종목 여러분들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장 여러분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에디슨 EV의 거래대금 뭐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을, 주식을 하신 분들의 관심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윤정도 분명히 위험고지 다 해드렸어요. 나중에 돼서 변동성 확대돼서 쭉 잘 올라가다가 꺾여져 내려와서 차익 실현을 완벽하게 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거 변동성 매매 놓쳤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에디슨 EV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우 이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변동성 확장되고 나서 시가총액의 흐름이 얼마요? 3천억이 안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변동성들이 나오는 종목군 1500억 수준의 변동성인데 이 종목군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 펀드멘탈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입니다. 에디슨 EV에 대해서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보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거. 응? 272개사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있어요. 응? 272개사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디슨 EV가 오늘 상악감으로서 1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닥에서 헤매던 우리 SM이 탄력적으로 4%대 KB금융 얼마? 3.8 또 우리금융지주가 4.3 어마어마하죠.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가 너무 밀리니까 10위 밑으로 막 밀려 내려갔죠. 주주 환원 정책으로 뭘 합니까? 자사주 매입을 꺼내 들었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LG화학 51조짜리의 종목에 3.3 지금 올해 들어서 1월달 들어서만 20% 예? 이 수익들을 놓치실 거예요.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조짜리 배당락가만 하면은 지금 뭐 13만원 그 흐름들 바닥 대비 얼마 올라온 거예요? 그럼 50% LG 디스플레이 바닥 대비 얼마 올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50% 수준 1조 이상짜리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IT 그리고 LG화학 아쉽게도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의 거래대금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IT는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어요. 시가총액 1조짜리여서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어야 돼. 시가총액이 1이어서 거래대금이 1이다 그러지 않아요. 거래대금 1위 자리에 밀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못 움직여. 캔들 크기가 요만해져요. 변동성이 작아져. 그런 흐름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 지금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돼서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거. 아쉽게 자동차가 없다 그랬죠. 현대차 기아가 완성차 기준에.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와 이슈가 불거진 현대글로비스 그거 빼고는 없단 말이죠. 결론은 주력주에서 거래가 터져 있는 IT, LG화 기준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 에디슨 EV야 너 일로 와봐 어제도 상한가 교육받고 잘 잡아냈다면 오늘도 상한가 교육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나머지 종목 마찬가지예요. 텔레칩스 얜 시가총액 너무 작은데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아 그럼 요만큼만 들어가지 요만큼 시가총액 너무 작아 환급성이 없어 위험해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일동장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900개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 주력주에서 그냥 빵빵한 수익이 계좌 수익이 나오고 있고 에디슨 EV 사실상 우리가 비중을 얼마나 들어갈 거야 이거를 막 한 50% 들어갈까 자산에? 엄마 결국은 주력주의 수익이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더 큰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가슴이 시퍼레지고 멍들으신 분들 나도 원래 이런 대형주 했어요. 근데 옆집에서 얘기해서 뭐 이런 거 들어갔다가 그냥 아이고 그냥 어질어질하고 근데 지금 다시 삼성전자 살래니까 내가 손실이 너무 커서 그럴 때일수록 대형주 기준에 주력주 딱 채워놓고 나머지 부분을 접근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방이에요. 오늘 위메이드 안타깝지만 오늘 장 중에 막 15% 수준까지 폭락이 나와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점이 아니라 밀려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도 더 밀린단 말이에요. 내 주력주가 있어야 이런 종목도 변동 낙폭 한번 되돌리려나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비중 확실히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윤정도 노란 톡분이 없는 거예요. 비중 제어 제대로 하십시오. 듣고 보기 싫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점 잡아주는 노란 톡. 제대로 된 멘토의 역할. 여러분들 현혹시키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런 일동제약의 시가총액 1조 미만의 변동성의 종목이나 1조 이상짜리에서 에디슨 EV의 변동성 부분을 잡아내시는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323%에 뭐 수익률이 360%. 이게 작년 4분기부터의 수익률이 4분기. LNF 이런 종목군들. 지금 어떻게 되세요? 2차전지 게임주들 변동성 부분이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률 이 변동성 부분이 많이 깨져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럼 순환성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어떻게? 주력주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나머지 변동성 종목의 순환성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이 제목 여기다 위에 써주면 되잖아. 상한가 리스트 언제부터? 12월부터 상한가 리스트 그냥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잡아낸 상한가 리스트 그냥 에디슨 EV 깔려있어요. 여기 저 기준에서 상한가 리스트 최근 범위에 1월달 들어서는 5일 그리고 사실 7일날 있었는데 그건 뺐고 10일, 11일 에디슨 EV 연이틀 상한가까지 다시 한번 갑시다. 상상상 어? 요즘에 여러분들께 맨날 뭐 있어요? 외국인들 그러면 앞집에 토마스 형 아닙니다. 뒷집에 에디슨 형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에디슨 EV가 가는 거야. 어? 상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상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교육 잡아드리고 야간 교육 잡아드리고 어제도 교육 잡아드리고 어제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교육받고 상한가 잡고 오늘 추가 상한가까지 상상상상 예? 방송에서 교육받아서 상한가냐 폭등달리 잡고 어제 박승현대 TV에서의 교육도 받으시고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제 상한가 박승현대 TV 어제 보신 분들은 오늘 또 상한가 상상상상 어? 내일도 상한가나 주세요. 아니 노란톡으로 오셔야지. 지금 QR코드 어디 갔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잖아.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빨리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의 이런 기준점의 흐름들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아까 보셨죠? 어 설마 설마 했는데 어 설마 설마 했는데 에디슨 EV 일주일 만에 두 배. 우리 박현진 선생님은 이렇게 수익 기준에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에디슨 EV의 방송 화면입니다. 지금 어 에디슨 EV 샌미시스코였죠? 어? 에디슨 EV, 세미시스코에서 에디슨 EV 또 여기도 에디슨 EV 세미시스코 에디슨 EV 에디슨 EV 사명 바뀌고도 계속 폭등 내려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쌍용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시각은 사실 곱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계약 체결하고 원체 재무적 투자자가 빵빵하다. 오늘 기준에 에디슨 EV 6.01%의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 수익도 잡아내시고 그 기준을 잘 보세요. 상승률 상위여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상한가 문을 일찍 닫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기준에서 펀더멘탈적인 요인을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따라 붙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력주 비중 채워놓고 펀더멘탈이 제한적인 종목에 대해서 접근 범위를 설정할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야 이거 따블이에요. 두 배 났어요? 세 배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산을 한 번에 들어가 버리면 꺾일 때 그 감당 안 되죠. 결론적으로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 적자의 지속이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쌍용차도 인수하고 또 에디슨 EV 자체가 내부 구조조정을 다 거쳐놨고 사업의 변화를 갖고 왔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그것을 검증받고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기준 잡아드린 거예요. 냄새가 굉장히 강력한 업체예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세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해드리고 상한가가 잡혔었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3배 300%를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뭐 그냥 점점점점점점으로 날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폭락 그러고 나서 물량 들어온 이후에 또 단기 반등 그러고 나서 뭐 난리가 난 거야. 무조건 우리 쌍용차 인수한다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리스크한 종목이에요. 수익은 나고 있지만.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 하시라는 거고, 배우신 대로 차익 실현 범위. 우린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어제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그리고 오늘 다시 갭 상승 이후에 눌림목일 때 편입의 기준, 그리고 상한가 또 절반 이상.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정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미련 잠깐 갖고, 잠깐 미련 갖고 있다면 그냥 폭락의 기준.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 기준에 어제의 기준입니다. 어제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서 편입을 갈 수 있었던 가격대가 25,200원. 오늘 36,000원대. 하루 만에 25,200원. 갭 상승했는데 뭐 저 바닥에 샀다 그러면 거짓말. 뻥쟁이, 뻥쟁이. 25,200원, 36,000원이면 얼마? 11,000원이죠. 얼마예요? 하루 만에 40%대. 응? 결론적으로 요 그림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요 흐름이 먼저 나와야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본체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어제 다 보여드렸고,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예? 이 음봉이잖아요. 이 이후에 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형성되는 망치에서부터 산다. 여기에 망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 망치. 왜? 망치는 1대1의 기준을, 몸통과 꼬리의 1대1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요 망치에서 잡는다. 왜? 요 변동성도 작지 않다. 22% 갭상승 이후에 11%니까. 우왕좌왕에서 야 이거 무조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심리, 펀드멘탈적인 요인이 아니고, 기본적인 분석의 내재 가치가 아니고 심리. 그렇게 해서 22%에서 11%까지 밀렸을 때 심리적으로 아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심리. 기술적 분석에서 심리는 시장에서는 20% 비중으로, 윤정도는 10% 미만으로. 그럼 뭐가 주가를 좌우하느냐? 수급. 그 수급이 누가 들어왔느냐인데, 어제 상한가 갔을 때 외국인이 뭐 일부 들어왔다, 그거 가지고 상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요, 전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사실은 놓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의 기준은요, 캔들 교육만 잡아드리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제가 바뀌어서 이거를 맨 처음에 놨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죠? 어제 교육해드린 것처럼 이걸 맨 처음에 놓고, 그 다음 범위 음봉으로,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기준입니다. 실질 편입 어디요? 여기서 편입합니다. 끝. 이게 얼마요? 25,500원, 25,200원.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이고, 그것을 분봉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싶으면 다시 오셔야 돼요. 어제의 기준에 여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36,900원, 12,000원이네 거의. 와우. 오늘의 기준에서도 뭐 캔들이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까지니까 몸통이 나오고 시가가 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캔들 어떻게 그릴까요? 22시 30분에 또 교육 받으러 오시라는 얘기예요. 22시 30분에 교육해 드릴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캔들의 기준이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시초가 돌파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장중 저점 형성 이후에 2, 3% 반등시. 이거 오늘 위메이드도 똑같은 흐름이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3% 반등이면 요자락에서. 그죠? 위메이드도 똑같은 흐름이었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었어요. 1조 미만이었습니다. 상한가 가서 1조가 넘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대 10%. 그리고 장중 기준에 최대 15%, 오늘 14%까지 눌렸다가 17%에서 14%까지 눌렸다가 돌려서 상한가입니다. 편입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어제도 배웠잖아요. 종가선 차트에서의 캔들 모양새를 배우셨고, 오늘도 종가가 여기라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초가가 저기죠. 그 기준에서 중간중간에 캔들 모양새 잡아낼 수 있죠. 다만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상한가 잡히면 어떻게 한다? 50% 이상 차익 실현하고, 이탈되면은 2% 조정 차익 실현 전략. 그리고 50% 미만만 오버나잇 했잖아요. 그 오버나잇 한 물량도 내일 정점이 형성되고 2, 3% 밀리면 그럼 전략 차익 실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일주월봉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그 보람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것도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액분하고 상승인 때 확인형 이후에 이런 폭등 랠리와 하락인 때 확인형 이후에 이런 급락,
그리고 망치형 이후에 추세의 전환, 어제 교육 이후에 폭등 난리. 자, 수요일 날 당장 여러분들이 상한가 잡으셔서 내 계좌 좀 시뻘겋게 물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력한 멘토가 잘 이끌어주는 방에서 제대로 된 수익, 제대로 된 계좌 포트폴리오 꾸리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이제는 50명도 자리 안 남았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윤정도 대표님이 매일 노란톡방에서 전해주시는 종목들,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입니다. 자,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로 안정적이고 탄탄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자, 하루 만에 높은 수익률 자랑한 그 종목 수익률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대표님의 종목 수익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에디슨 EV 상한가를 오늘도 갔고요. 자, 그리고 돌아온 금융대장주 KB금융 1위를 탈환했죠. 3.8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3.52%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각각 3% 이상, 1% 이상의 수익률 자랑하고 LG디스플레이 거의 3%에 근접하는 수익률, 그리고 현대차가 0.95%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탄탄한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면 윤정도 대표님의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도 공사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코드는 3333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에디슨 EV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들 개장 전 장중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신속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장중 대응 전략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는 내일장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방송 잠시 후에도 열립니다. 밤 10시 30분에 열리니까요. 그 링크까지 이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노란톡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조병학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김홍란님, 박성용님, 배정숙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봄이나 봄, 아 정말 수익이 봄이신가 봅니다. 자, 봄이나 봄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린님, 영준님, 최종우님, 내일도 상한가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에디슨 이벨 같은 상한가 가는 종목 내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서은선님, 나도 상상하고 싶어요, 상한가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도 공사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장중 대응 전략까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도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에디슨 EV 뭐 상한가 두 번 연속 폭등 랠리, 거래대금까지 터져 있는 시가총액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LG화학이죠. LG화학. 1월 4일 이후에도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LG화학 15% 수익입니다. 이게 더 값진 수익이 될 수 있다. 비중을 LG화학은 최대 30%까지도 실을 수 있는 물적 분할이 악재예요. 그거 조금 이따 증빙해드릴게요. 물적 분할이 악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좌가 시퍼러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LG화학처럼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실려서 총 2,300개 종목 중에서 8위를 유지하고 계속 여기서 맴돌아주고 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장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오늘 내일까지 공모가 기준에 수요 예측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눌릴 때마다
아 물적 분할 악재요. 아 이거 국민청원 해야 돼요. 아 이거 정치권에서 이거 어떻게 좀 바꿔줘야 돼. 대선 앞두고 뭐 금융당국. 아우 지금 LG화학 실적이 3조 5천억 예상인데 실질적으로는요 2021년도에 4조 3천억을 했어요. 4조 3천억이 올해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죠.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는데 유가가 강세를 띈다. 정상적인 강세. 경기가 좋아지면서의 강세. 그러면 정유화학 업체, 기초소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폭은 뭐 눈보도 뻔한 거죠. 국제시장, 글로벌 시장에서는 LG화학의 4조 원 기준 잡았을 때 시가총액 PER 10배, 11배, 12배 이거 저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자산가치 부분 또 이번 IPO를 통해서의 흐름 잘 보시면은요 LG화학은 석유화학 업체예요. 매출의 45%, 2차전지가 41%. 문제는요 2020년 물적 분할하기 전인데 2차전지가 마이너스 9%, 영업이익이 적자 적자. 화학에서 다 이뤄냈어요. 화학에서 화학 실적으로 실적을 펀드멘탈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산가치나 매출 비중이 전지사업에서 어마어마하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전지사업 부분은 2000년 초반부터 지속해와서 세계 2위 공식 2위 이제 1위 자리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죠. 그것을 물적 분할했다고 그게 남의 건가? LG화학의 자회사죠. 지주사 전환되면 할인받아야 된다. LG화학은 지주사 전환돼도 자기 사업이 있는 업체예요. 화학 기준의 실적만 해도 이게 지금 목이 막 쪽쪽 갈라져 이제 또. 지분 자체가 개인들 지분 자체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세의 방향성은 누가 정한다? 외국인 기관이 정한다. 올해 들어서도 매일매일이죠. 날짜 보세요. 5일, 6일, 7일, 또 10일, 11일 계속 매일매일. 이 기준의 흐름들을 장중의 전략으로 이렇게 잡아들여요. 그리고 LG화학이 절대적으로 물적 분할의 악재 요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 61만 원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66만 원 이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월봉 기준에 상승 잉태형의 기준 또 68만 9천 원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 또 지속적으로 교육과 함께 72만 원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 그리고 미끄러졌었죠. 걱정 없다 그랬잖아요. LG화학이 물적 분할 발표했을 때 2021년 9월에 물적 분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25% 하락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79% 폭등합니다. 악재라며. 나머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똑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왜 얘한테만 그거를 자꾸 뭐라 하냐 이거야.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거야. 이 LG화학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의 흐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이제는 30명도 안 남았어요. 100명 선착순인데 70명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에디슨 EV 같은 상한가 종목, LG화학 같은 주력주 시세 분출 빵빵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시총 1조 이상의 종목들로 안정적이고 탄탄한 수익 안겨주고 계시는 윤정두 대표님이십니다. 자, 그 종목 수익률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디슨 EV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KB금융 다시 돌아왔죠. 3.81% 상승하면서 1위를 달아냈고요. LG화학까지 3.52%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 이상, 3% 이상 오르는 모습 그리고 LG디스플레이 3%에 근접하는 수익률 자랑했고요. 현대차까지 0.95%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면 대표님의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란톡방은 하루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5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한 4분 뒤면 노란톡방 입장이 종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얼른 조금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오늘같이 상한가 가는 에디슨 EV 같은 종목들 개장 전 장중에 만나보실 수 있고 장중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밤 10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 EV의 내일 전략, 내일 또 상한가 갈 것이냐 그 전략 부분. LG화학을 물적 분할이 남들은 악재라는데 왜 악재가 아닙니까? 그 근거, 그 교육. 22시 30분에 들으셔야죠. 가장 중요한 IT 쪽의 흐름들이 지속적인 랠리를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거는 아 긴축 얘기, 아 그러면서 긴축 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멀쩡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주고 눌림해요. 누가? 세계 3위 DRAM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 이유는 실적이죠. 시가총액이 125조예요. 하이닉스는 93조입니다. 실적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3조 1000억 원. 하이닉스가요. 얼마? 4조 1000억 원. 그리고 4분기 전망치는 4조 4천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25조. 하이닉스가 93조. 할인이 너무 크죠. 지정학적 리스크 감안해도. 이번에 바닥 찍을 때 뭐 난리 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10월 1일 이후에 50% 수준의 그러한 랠리가 나왔어요. 시가총액 2위에서 50% 수준의 이러한 랠리. 이 랠리를 내 계좌 수익으로 갖고 있으니까 에디슨 EV의 수익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주나 2차전지나 다 들어갔지만 지금 낭패를 보고 있죠. 고점 대비. 그 흐름이 주력주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면 이겨낼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 에디슨 EV 같은 종목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노란턱에 오셔가지고 주력주에 대한 왜 여기서 편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망치형이 뜨고 나면 그리고 변형 샛별형이 뜨고 나면 4대 천원 캔들이 뜨고 나면 편입을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추구장창 제대로 된 교육을 언제 22시 30분에 오늘도 교육이 있습니다. 노란턱에 들어오셔야만 돼요. 노란턱에 들어오셔야만 돼. 그래야 이런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 범위가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런 수익 범위들로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짧은 내용 더 길게 22시 3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진행해드립니다. 저는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